저번 시간에는 이 마우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마우스의 모양을 보면서 설명을 안 드리고, 제가 못 드리고, 말로만 설명을 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직접 마우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쓰고 있는 마우스인데요. 좀 무섭게 생겼죠. 예. 기능이 조금 부가된 마우스라서 그렇고요. 마우스의 기본적인 사용법이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마우스를 기준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클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마우스에 있는 버튼이 있죠. 이 부분이 버튼 부분이거든요.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이죠. 그래서 이 버튼을, 자, 눌렀다가 떼는 게 클릭입니다. 눌렀다가 떼는 거. 그래서 왼쪽 클릭은 왼쪽 버튼을 눌렀다 떼는 거고요. 오른쪽 클릭은 오른쪽 버튼을 눌렀다가 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더블 클릭은 뭐냐면, 자, 마우스의 버튼을 아주 빠른 속도로 두번 누르는 겁니다. 이게 더블 클릭이에요.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이 정도 속도로 누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누르시면, 요거는 클릭을 두번한 거지 더블 클릭이 아닙니다. 더블 클릭은 아주 빠른 속도로 따닥 하고 때리는 게 더블 클릭이에요. 자, 그 다음에 휠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 휠입니다. 그래서 이 휠은 보통 이렇게 바퀴처럼 생겨서 돌아갑니다. 이 휠이 보통 언제 사용되냐면, 화면을 스크롤할 때 사용이 되는데, 스크롤은 뭐냐면, 이 모니터의 크기는 정해져 있죠. 예. 아무리 커도, 어쨌든 간에 모니터의 크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니터에 표현해야 되는 이 정보의 길이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의 길이는 아주 자주 화면의 크기보다 더 길어지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그 컴퓨터에서는 스크롤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 화면에 담을 수 있는 부분만 표현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른 부분을 볼수 있게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예, 제 컴퓨터에 있는 예, 프로그램들을 제 컴퓨터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자, 이 웹페이지는 예, 아주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한 화면 안에 이것들을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생긴 막대기가 있어서 요거를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로 클릭한 다음에 움직이면 보시는 것처럼 예, 정보가 위로 올라가면서 감춰져 있었던 부분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그 최근에 마우스들은 다 휠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 바퀴를 이 휠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돌려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 스크롤이 되면서 이 나머지 안 보이는 부분들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휠의 기능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래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드래그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마우스 포인트 왼쪽이죠. 마우스 포인트를 원하는 곳에 갖다 놓고요. 그리고 마우스 버튼 왼쪽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까지 움직인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에 눌려 있는 손가락을 떼면 드래그가 완료되는 겁니다. 아시겠죠?